예, 안녕하십니까. 저는 CNC 라이트웨이 디자인 연구소장 지재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안녕하세요. 저는 디자인 연구소 팀장 김택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전에 그 상 받은 건물이죠, 이게? 그죠? 상당히 큰 건축상을 받았던 건물이고, 저희 같이 조명 디자인 하는 사람 입장에 봤었을 때 조명을 표현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건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. 5개월 정도가 좀 소요가 됐고요. 그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 좋은 빛 심의라는 것을 두 차례 거쳤습니다. 한 번에 이게 통과가 됐던 건 아니고 한 두 번 정도 일단은 그 꾸준히 제안을 하고 건축주분께 발표하는 과정이 같이 따랐습니다. 가장 디자인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분절된 면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절곡된 면 자체의 수량 숫자 자체가 29개 정도 절곡된 면이 있습니다. 그 다양한 면을 조명으로서 각자 그 돌출되고 후퇴되는 면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서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 좀 음침한 느낌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라는 말씀도 들었고 조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화장, 일단 그 코스메틱적인 어떤 메이크업, 그렇죠? 그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이 돼요.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과연 좋은 화장품만 가지고 과연 이쁘게 화장을 할 수 있을까? 조명 디자인의 첫 번째 목표는 낮에 사람들이 보지 못한 면을 밤에 조명으로 부각시켜줘서 아, LS 용산타워가 저런 식으로도 생겼구나 라는 좀 새롭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었습니다.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이루어야 된다. 그래서 용산의 분위기를 굉장히 미래지향 약간 조금 더 밝은 용산을 만들자. 요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이곳이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이곳에 근무하고 있는 내 터전이고 내 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주라고 생각을.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처음 첫 점등했을 때 그 인상이 있어서 이게 과연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건 그 한 순간에 이제 결정이 나겠죠. 저는 주변 건물과 일단은 조화를 이루면서 제 건물이 좀 잘 보였으면 하는 그런 두 가지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주변 건물과 확실히 잘 어울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LS 용산타워만 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때문에 더 다른 건물들이 더 좀 더 화사해 보이고 돋보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일단은 결제가 안 되겠죠? 네, 그렇죠. 아, 일을 했는데 돈이 안 나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, 그죠? 어차피 물론 뭐 아트도 아트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짜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잘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 음악 예술처럼 뭐 그 시점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아무리 연주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? 그 연주할 때 그때 잘 돼야죠.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다 같이 나와서 보시는 상황이 되었다 보니까 물론 지금 나오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때 그 당시에도 그러다 보면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그동안 고생했던 한 달, 두 달 동안 설치를 했죠. 예,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안전사고도 지금 유념해야 되다 보니까 또 너무 또 빨리빨리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. 한겨울에 불켜야 되니까. 네, 날씨가 너무 춥고 일단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도 있었고 현장에서 많이 검토를 많이 이렇게 좀 오랜 시간 있다 보니까 거의 막 손발이 얼어올 정도로 소장님이 굉장히 현장에서 굉장히 힘드셨고 그래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. 뭐 설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됐죠. 저는 세곤도의 테스트
그렇습니다. 일단 이론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질까가 가장 고민이 많았고요. 실제로 리눅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했을 때도 제 생각대로 나왔는데 실제 조명기를 켰을 때도 그런 느낌이 날지는 미지수였습니다. 그래서 조명기구 하나를 제가 저희가 시공 테스트를 통해서 연출을 했을 때 그 하나만 보고 전체를 상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감이 있었습니다. 실물 지금 결과랑 거의 흡사하게 나왔고요. 그 휘도, 눈부심 그 수치 자체도 휘도계로 찍었을 때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. 제 지인들도 봤을 때 용산에 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도 그 어두웠던 그 용산 LS 용산터가 갑자기 밝아지니까 굉장히 좀 새롭게 보더라고요. 굉장히 좋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